먹을래? 전 구워먹는 떡 말고요. 정말 떡을 원해요. 지금 냉 나왔다니까. 나왔어. 미끄러져 들어오기만 하면 돼. 어. 그죠? 네.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이제 커플 게스트가 왔었죠. 내 친구고 이렇게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겸사겸사 아 뭐 또라이도 아니고 낭만 커플로 지금 하고 있지. 낭만 커플. 이제 내 거 차 랩핑해준. 아 우리 유리차 커플. 또 랩핑해준 이제 그 친구고 우리 양평 커플 게스트 1호. 아, 인사 한번 박아줘 최사부. 아. 안녕하세요. 저희 낭만 커플 최사부예요. 네. 아, 그리고 제 여자친구 푸딩이고요. 네. 원래는 저희가 랩핑 유튜브를 하다가 두목이가 잘 되는 것 같아 배 아파가지고 커플 유튜브로 바꿨습니다. 많이 이뻐해 주세요. 네. 둘이는 저기 사귄 지가 얼마 됐나? 몰라? 알지. 2년 5개월. 맞잖아. 맞아. 이렇게 이제 슬슬 이제 시작부터. 아 우리 한잔하자. 아 반갑습니다. 짠. 아, 여러분도 짠. 먹고 죽어 오늘 다 먹고 죽어. 어차피 나 술 안 먹으니까 다 먹고 죽어 오늘. 야 나 이거 진짜 좋아해. 이거 비계랑 비계가 조금 많은 거 난 좋아해. 저 고기 야외에서 먹어야 되네. 군마탱인데? 어, 진짜 거짓말 하고 맛있지. 맛있어 맛있어. 최사부 커플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어차피 또 식구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 물어보세요. 지설적으로 괜찮으니까. 첫 번째 질문인데 둘이 속궁합은 잘 맞니? 푸딩이가 리액션이 구라가 아니면 잘 맞는 건데 막 드금해? 그럼 잘 맞는 거네? 잘 맞잖아. 나도 맨날 물어봐. 좋아?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봐? 아우 띠발 그걸 어떻게 얘기해? 아우 막 이래. 유리는 이제 막 푸딩처럼 네. 뭐 서편지를 찍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. 오빠 저 서편지 찍는다고요? 그럼 제가 막 아하 이러겠어요. 근데 아빠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? 이러겠냐고. 그러니까 소리로? 솔직히 냉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라며. 그렇지. 아 맨날 물 많이 나오면 좋은 거래. 그거 아니야 근데 안 좋아도 나와. 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. 맞아. 물 많아? 저요? 재물을 왜 판매하세요? 아니 공감하길래. 아니 너무 실례야. 무슨 실례야? 우리 식구금 조건이 어차피. 대놓고 막 그런 거 하는 건 실례지. 아이엠 실례. 이게 여자들이 좋지 않아도 물이 나와. 어 맞아 언니 말이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건 좀 그래 근데. 오케이. 아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거요. 근데 난 네가 딱 좋아. 뭐죠? 처음에는 좀 이렇게 흥건하다가 많다가 점점 이제 줄어드니까. 도전하는 거야 내가 그거. 니가 무슨 시부레 정수기야? 물을 조절을 해. 일주일에 몇 번 하니?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주도 있고. 미친 거예요, 그건 진짜. 미쳤어. 힘들어, 진짜. 에 핑계야, 핑계. 그래서 보면 한 달로 했을 때. 한 3, 4회? 너무 조금 한다. 그러면은 얼추 그냥 뭐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꼴이네, 거의. 그쵸? 요즘에 일이 랩핑을 하잖아. 어. 아, 체력이 너무 딸리는 거야. 그래갖고 진짜로 너무 피곤해서 쉬는 날 아니면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지. 그래, 일주일에 최소 한 두 번은 해야지. 두 번 그래.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는 거야? 아이씨. 못해도 두 번이지. 많이 하면 네 번. 네 번 일주일에 나 아니야. 나도 아니야? 아, 한 번은, 저기 한 번은 귀접이요. 예. 귀신하고 접신했다는 거예요? 아. 가장 스릴 있었던 장소가 궁금하네요. 네. 괜찮아. 그 노천탕 개인 그 있잖아. 근데 야외잖아. 들어가서 이렇게 몸 지지고 있었단 말이야. 둘 다 소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제 밖에서 누가 문 여는 소리 비슷한 게 들린 거야.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끝났어. 마무리는 못하고. 기구 사용하면서 해본 적 있네요. 내가 매번 사자 하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아서 안 사고 있어. 아, 난 싫어.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여자들. 아 맞아. 그리고 장난감 같아 내가 뭔가 좀. 아니 그리고 그 느낌도 솔직히 좀 싫어. 뭐 이거 아는 거 같은데? 예? 느낌이 싫다고? 죄송해요. 나왔네 은연중에. 그 배우들이랑 그런 거 찍을 때마다 여자 겨드랑이 그렇게 빨았다며. 나는 그걸 안 봤어 걔가 인터뷰하는 걸. 안 봤는데 너 봤는데 내 겨드랑이 왜 빨았어? 왜 어디서 배웠냐? 왜 빨았어? 두목이 아 나 깜짝 놀랐어 언니 진짜. 아 이렇게 낑낑이 하다가 아 뭐 이거 뭐야? 아까 예를 들어 낑낑이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 막 이래 이제 시도를 보내는 거지. 여기 빨아달라는 거구나.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면 좀 이해는 가지. 아 내가 열고 빨았어. 아니 근데 차라리 그래 뭐 열고 하고 하면은 괜찮겠어. 그러면은 아 뭔가 올라나 보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청 사이로 파고드는 아, 파고들라는 거야? 네. 개미 할 기만 해 말이야. 배고팠네 하면서. 여기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 있어 분명히. 있겠지. 있어. 극소수. 이게 이상한 취향이 아니야. 아니 난 뭐 존중해. 뭐 그치? 저기 둘만의 뭐 낑낑이 라이프는 존중해. 어우 조금 추워. 장작 좀 피울까 뒤에? 둘만 가자. 어. 떡도 좀 구워 먹을까? 떡 먹을래? 전 구워 먹는 떡 말고요. 정말 떡을 원해요.
왜 푸딩아 한숨 쉬어 하고 싶어? 제 성격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감출 수가 없어요. 근데 뭐 어때? 내 남자랑 하고 싶다는데.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안 줘가지고 안 달라 하잖아요. 준다 해도 그냥 오늘 해 그냥 편하게 해 그냥. 왜 편하게 뭐 해? 또라이도 아니고 뭐. 3분이라며. 야, 다만 그것만 얘기해줘. 오빠 오늘은 겨드랑이만은 좀 참아줘. 이렇게 해줘. 남의 집이니까 침무신이 좀 냄새나고 그러니까. 봐봐요. 이렇게 접혀져 있어. 이 접힌 이 Y자잖아요. 여기 혓바닥에 막 겨드랑이 벌리려고 그런다니까요. 그 뭐든지 다 벌리려고 그러니까. 여기도 접혀져 벌리려고 그러고. 미치겠다니까요 진짜. 너무 웃겨. 해줘요. 이... 시원하게. 그래 좀 줘라. 야 씨. 야.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액세서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언니 무슨 딸랑구요? 그러니까 딸랑딸랑거리고 앉아있어. 죄송한데 저 방송 사고 낼 것 같은데 어떡해요? 지금 냉 나왔다니까. 나왔어. 미끄러져 들어오기만 하면 돼. 그쵸 언니? 야 쉽다. 그냥 미끄러지면 되는 거야. 뭐 어디 뭐 길을 만들 필요도 없어. 맞아요. 길이 열려 있습니다. 만들어놨어요. 레드카펫 깔아놨단 말이에요. 미끄러져 자빠지면 들어가. 슬라이딩 하면 되니. 죄송합니다. 언니. 아니야 뭐가 죄송해. 아, 저 죄송해. 난 100% 다 이해해. 거사를 좀 칠하게. 자리 좀 비울게요. 여러분 야, 이런... 자연의 섭리대로 사세요. 알겠습니까? 괜찮죠? 괜찮아 괜찮아. 방송사고다. 아 괜찮아. 이건 방송사고 아니야. 방학권 갔다 온 아니야. 빠빠이. 빠빠이. 아 오죽하면은 씨. 빨리 따라가봐요. 잠깐만. 잘해 그 저기 겨드랑이 그 하지 말고 또. 진짜 갔어. 오미부터 너도 해봐 겨드랑이. 미쳤어? 나는 저기 그냥 온리 샤인 머스켓이야. 야 근데 꽤 오래 걸리네.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나왔다 지금. 나 저 잘 했어? 뭐야? 아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? 뭔데? 아니 코, 아 쌍꺼풀 난 거 아니야? 불멍. 좀 자기만의 그 좀 그 시간이 필요해. 나 우리 나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. 이해해 줘야지. 한판 하고 와서 시원하게. 얘는 안 돼. 얘는 안 된대. 겨드랑이만 빨 줄 알고 제일 한게 없어. 희망이 하자 이제. 네, 너무 재밌었어. 구독 좀 눌러주세요. 희망이 할게요 여러분들.